안녕하세요. 바오세미입니다. 해마다 무우짠지를 하는데요. 올해도 무우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동선의 집에서 텃밭에서 심은 무를 뽑아다 줬습니다. 득템. 지금 무 다듬고 있는데 해마다 무우짠지를 몇 개 만드냐고요? 개수로는 한 300개 정도 항상 해마다 만듭니다. 그래서 나눔도 하고 지인들과 그러면은 짠지 맛있게 담궈 가지고 나눔하고 그러면은 엄청도 좋아합니다. 이게요 은근히 시간 투자예요. 이렇게 밭에서 산더미처럼 뽑아온 무를 다듬는데도요 이게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.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듬어서 이렇게 따서 그리고 시래기는 이 잎사귀는 이제 시래기로 말려요. 요거 시래기로 말리면은 시래기 나물 해 먹을 때 맛있고요. 엮어서 잘 보관했다가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 가지고 엄청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리고 이제 다듬을 때 이렇게 조그만 거는 달랑 무 김치로 만들어요. 작은 거는 소분을 해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추 김장할 때 배추 소 쓸 때 쓰고요. 배추는 여기 통배추로 있어요. 한 4kg 정도 나가더라고요. 배추가. 그리고 여기 중간 크기 요만한 거는 동치미 신건지로 만들어요. 신건지로. 그리고 작은 거는 신건지로 하고 큰 거는 배추 김장 소 만들 때 쓰고 그리고 중간 크기로는 이제 짠지를 만드는데요. 은근히 무가 맛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렇게 씻다가 보니까 엄청 많죠. 숫자상으로는 대단한 거랍니다. 그래서 여기 씻으면서 제가 이제 씻기 전에 씻으면서 이게 한 2시간 정도 씻었어요. 다듬어서 씻고 그리고 이제 요거 계속 씻는 중이랍니다. 이렇게 해서 올해도 짠지를 만들고 있는데 자 보실까요? 어떻게 만드나? 무짠지 담그는 날은 무 잘린 이 쓰레기는 이렇게 줄에다가 엮어 놓습니다. 이게 우리 바오세미 농원 시골집에 무 시래기 말리는 거랍니다. 겨울비가 내리네요. 그래도 무는 다 쓰르고 아직 이만큼을 더 씻어야지 된답니다. 무 짠지 담그는 날 비도 내리고 겨울비는 내리고 이렇게 무청도 매달고 시래기도 매달고 겨울비는 내리고 호호 호호 영상 끝. 무짠지 담그는 날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